줄기세포가 한때 화끈했습니다. 그때 황우석 교수는 대한민국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세상 환자들이 다 대한민국으로 몰려오기도 할 것이다. 그러다 아직도 여러분 줄기세포는 별로 뭐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줄기세포는 아주 놀라운 거예요. 줄기세포가 뭐냐 하면 여러분 몸에 몸을 구성하는 274 종류의 세포가 있어. 그래서 제가 274 뭐라 그랬습니까? 274 종류라 그랬습니다. 이 종류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가 돼요? 274가지예요. 그렇죠? 어느 말이 더 좋아요? 이 가지가 더 좋습니다. 더 확실해요. 이 가지라는 말이 훨씬 더 이제 좋은데 왜 좋냐 하면 이 가지라는 말은 274 가지인데 가지는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줄기에서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라는 말이 더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274 가지 세포가 다 이 274 가지가 다 어디서 나온다? 줄기에서 나온다. 한 줄기에서 274 가지가 나왔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줄기세포라는 것은 줄기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쉽게 얘기하면 이 여러 그러니까 274가지가 복잡하니까 그냥 이것도 바꿉시다. 뭘로 바꾸면 돼요? 여러로 바꾸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는 여러 가지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인 줄 알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여러 가지가 아니고 뭐라고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는 어디에서 나왔다? 한 줄기에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세포, 폐세포, 뇌세포, 신장세포, 온갖 세포들은 다 줄기세포에서 나온 가지세포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모세포라고도 부릅니다. 엄마세포. 자, 그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 뭐였어요? 줄기세포였어. 줄기세포. 줄기세포가 그 희한하게 여러분이 다 돼가지고 까불어 쌓는 거야. 아시겠죠? 예. 줄기세포예요. 줄기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어떻게 줄기세포가 형성이 되었냐? 그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 주나무 어느 날 밤, 꼭 밤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네.
어느 날 밤, 그 밤 그래도 웃는 사람이 있는 거 좀 이상해. 예. 네. 자, 어느 날 밤에 아빠가 엄마 자궁속에다가 뭐를 보냈어요? 정자를 보냈습니다. 정자. 정자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조그만 대가리가 있고 이렇게 꼬리가 있어요. 그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아빠가 엄마 자궁속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 이게 뭔데 이게? 에, 여기 유전자들이 들어있어. 아빠 유전자 들어있어. 아빠 유전자 들어있어. 자,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궁 그림입니다. 이게 자궁. 자궁을 앞에서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궁 아니고 이게 자궁벽이야. 벽이고 쭉 나와서 이건 뭐겠습니까? 아, 이게 나팔관이에요. 아, 나팔관.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네, 나팔관. 이건 뭘까요? 네, 난소예요, 난소. 난소에서 뭐가 하나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아, 28일 만에 한 개씩 튀어나와요. 저 튀어나오는 게 뭘까? 저거를 난자라고 그래. 뭐 달 그렇지만 알이야. 그 사람도 28일 만에 한 개씩 알을 낳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알이 아니라 세포 한 개죠. 그래서 난자가 나와가지고 이 난자가 나팔관으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서 천천히 이제 네,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 그때 이제 아빠가 뭐를 넣어줬다고요? 이 정자를 넣어줬어. 이거는 이제 난자를 좀 크게 그리려고 바깥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자가 난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대개 한 3억 내지 5억 개의 정자들이 가는데 이 남자들은 이때부터도 경쟁돼요. 참 남자의 인생은 경쟁의 인생이다. 이때부터 그래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3억 5천 개의 정자들이 왜 그렇게 달려가? 난자 만나려고 가는데 왜냐하면은 맨 1등만이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재밌는 얘기는 제일 1등으로 온 놈이 먼저 이 정자가 대가리를 어떻게 해요? 이 난자에는 이런 그런 표면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얘는 좀 늦게 왔죠. 그래서 여기에다 대가리를 팍 박아요. 그런데 얘는 대가리 제일 1등으로 박아가지고 쑥 들어왔어요. 그렇죠? 쑥 들어왔어요. 이 층을 뚫고 쑥 들어와서 얘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1등으로 이렇게 탁 들어서 성공하면 참 희한하게 그 순간에 이게 굳어버려요. 굳어가지고 두 번째 온 놈이 대가리를 박아도 못 들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 몸이란 거는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어떻게 이 신비로운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 여기서 이제 이 정자 머리가 탁 터지면서 유전자가 이 난자 핵입니다. 난자 핵 속에는 뭐가 있어? 엄마 유전자가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 염색체들을 염색체 23개를 이 안에 집어넣어줘요. 나 그래서 이제 엄마 유전자하고 염색체하고 아빠 염색체가 만나서 드디어 수정란이라는 세포죠. 그 수정란이 한 개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서 여기 수정란이 점점 또 이동을 해 가다가 수정란이 두 개로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32개가 되고 64개가 되고 128개가 되고 이렇게 척척척 세포가 분열해서 번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저 뒤에 문이 왜 열렸어요? 예, 다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요게 이제 나흘째가 되면 그래가지고 이 수정란들이 이제 뭐를 만드냐면 아기 집부터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운데는 물이 차 있고, 그래서 이제 아기는 어디에서 생길 거예요? 그 물 속에 생길 거예요. 그래서 물집, 물주머니, 그 물을 무슨 물이라 그래요? 양수라 그러죠. 그래서 아기가 아직 안 생겼어. 이제 양수 주머니부터 만들어. 그 이게 이제 양수 주머니예요. 그리고 이게 고운 것죠. 공간은 빈 공간이 아니고 물이 차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래서 그러면서 이 물 주머니가 양수 주머니가 드디어 자궁벽에 와서 딱 붙어요. 요거를 뭐라 불러요? 이걸 착상이라 그래요, 착상.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그림이 너무 작으니까, 요게 이제 자궁벽이고, 요게 물주머니고, 드디어 딱 붙으면, 착상을 하면, 희한하죠. 착상을 하면, 자궁 쪽에서 없던 세포가 이렇게 생겨나요, 이렇게. 예. 회색 세포가. 그리고 물주머니 안에서는 이런 핑크색 세포들이 또 생겨. 요 핑크색 세포가, 이 회색 세포는 뭐가 되게 나중에? 여러분 다 해보고서도 몰라요? 여러분 자궁 속에 다 일어났던 일인데? 이거를 태반이라고 합니다. 태반이 돼요, 이게 태반. 태반이 되고, 이 줄기세포가 처음에는 한 개 딱 생겨. 그리고 두 개, 세 개, 네 개 쫙 생겨. 줄기세포가 생겨. 그 줄기세포들이 아기가 되는 거예요. 참 신비롭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줄기세포가 번식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 줄기세포가 100억 개가 될 때까지는 그냥 줄기세포 대충 100억 개. 100억 개까지는 다 줄기세포. 100억 개 줄기세포가 있는데 어느 순간이 있다 보면 그 100억 개 줄기세포들이 줄기세포 하나하나가
가지 세포로 변해요. 그래서 어떤 줄기 세포는 뇌 세포로, 어떤 줄기 세포는 간 세포로, 폐 세포로, 피부 세포로, 뼈 세포로, 공과 세포로 그렇게 만들어요. 너 어떻게 만들까? 줄기세포를 어떻게 가지세포로 만들까? 그러니까 줄기세포 안에는 여러 가지 세포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돼 있게, 줄기세포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세포지만 가지세포가 줄기세포에서 나온 것인데, 그러므로 이 줄기세포는, 줄기세포 안에는 여러 가지세포로 줄기세포가 변하도록 다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요? 유전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피부세포를 떼내서 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피부 유전자도 있고 뇌 유전자도 있고 간 유전자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이 간 세포를 떼내서 보면 간에도 피부 유전자 있어. 뇌 유전자도 있고. 그럼 왜 피부 세포는 피부 세포고 뇌 세포는 뇌 세포일까? 유전자 다 있는데. 네. 피부 세포는 피부 유전자만 켜져서 활동해서 피부 세포가 되었고, 나머지 간 유전자, 뇌 유전자, 콩팥 유전자, 이건 다 뭐예요? 꺼져서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가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여전히 출처는 뭐예요? 줄기세포예요. 이 줄기세포는 우리 사람의 몸 안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황우석 교수를 비롯해서 이 세상 학자들이 아직도 뭐 그렇게 열을 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줄기세포를 만들자는 거라. 왜 만들어? 뭐라고 만들어요? 아, 이 줄기세포만 있으면 모든 가지세포가 될 수가 있대요. 그 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있으면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그 가지세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황우석 교수가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한 거야. 쥐를, 쥐를, 쥐의 그 척추뼈 안에 들어있는 그걸 뭐라 그래요? 척수라 그래요. 그걸 척수를 잘랐어. 잘르면 어떻게 될까? 하반신 마비가 돼요. 그 사람을 잘랐다는 게 아니라 쥐를 잘라. 그 쥐를 자르니까 앞발로만 기어가는 쥐가 되고 뒷발은 사용을 못하죠. 마비가, 이제 하반신 마비가 왔으니까. 그래놓고 그 잘린 부분에다가 줄기세포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줄기세포가 그 척추신경세포로, 세포라는 가지세포로 변해가지고 잘린 부분을 뭐예요? 연결시켜줘가지고, 아이, 지가 앞발로만 걷던 지가 내 발로 다시 걷기 시작하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그래서 줄기세포를 만들어란 말이야. 그래서 줄기세포를 만들어가지고,
뭐 간이 나빠진 사람들한테는 간 속에 집어넣으면 또 이제 간이 새 간이 될 거고 막 이런 막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만병통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서 줄기세포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줄기세포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께 잠깐 가르쳐 드릴게요. 그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이 아주 뉴 스타트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줄기세포를 만든다는 것은 인간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이 실험실에서 똑딱똑딱 해서 줄기세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줄기세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예. 네. 일단 우리 몸에서 가지세포 하나를 떼내야 돼. 근데 제일 떼내기 쉬운 세포가 피부세포야. 근데 피부 여러 부위가 있는데, 제일 이 줄기세포를 만들기 좋은 쉬운 세포가 이 귓밥 피부래요. 그렇지, 그렇죠. 귓밥 피부가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귓밥 피부. 그래서 귓밥에서 피부세포를 떼내가지고, 요거를 줄기세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쉬운 말로, 아주 쉬운 말로. 본래 이 귓밥 세포, 피부 세포도 옛날에는 무슨 세포였게? 줄기세포. 줄기세포가 이 피부 세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귓밥에서 떼낸 피부 세포를 줄기세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줄기세포가 이렇게 직진해서 가지세포가 됐다면 이 가지세포를 줄기세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빠꾸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빠꾸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학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과연 가지세포가 빠꾸가 될 것이냐. 이 말은 과연 이상구 박사가 아기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꼭 같아요. 왜? 여러분도 아기였고 저도 뭐예요? 아기였으니까.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으면 아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기 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다 빠꾸한 거야. 근데 아기는 아기인데 쭈글쭈글한 아기지. 그런데 아기처럼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또 아기처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이 들어간다고 아기처럼 되면 안 돼요. 계속 전진해야지 빠꾸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아기처럼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처럼 되라고?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부분. 그거는 영적인 차원에서 좀 특별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지세포를 어떻게 빠꾸를 시킬 것이냐. 자, 그러면 빠꾸를 시킨다는 말은 이 줄기세포, 자, 이 줄기세포 안에 있던 이 가지세포가 피부세포라 합시다. 그러면 이 피부세포 안에는 피부 유전자만 활동하고 있는 세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줄기세포로 만들려면 이걸 어떻게 해버려야 돼? 이거를 꺼버려야 돼. 버리면 줄기세포로 돌아갈 수 있어.
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자, 뜻에 반응하고, 이제 맨 처음에 제가 강의해 드린 것은 환경에 반응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갓 피부세포를 줄기세포로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이 조금 알면, 야, 역시 세포들은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는구나? 환경에 반응하는구나. 그게 확실해져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피부세포, 이 가지세포들은 다 각자 분야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뇌세포다. 나는 피부세포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위장세포다. 다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빠꾸를 하면, 사명이 없는 세포. 이제 그게 바로 줄기세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빠꾸를 시키냐? 어떻게 빠꾸를 시키냐? 하면, 여러분, 대학 교수, 대통령, 판사, 뭐, 장군, 군인, 대기업체 회장님, 다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다 뭘로 만들어보자? 애기들로 만들어보자. 빠꾸시켜서. 어떤 방법을 쓰면 되겠어요? 이 줄기세포 만드는 방법 똑같아요. 굶기면. 굶기면 나중에 폼 잡게 잡아, 못 잡아? 폼 잡아요, 못 잡아요? 예, 네, 굶으면 폼이고 뭐가 없어. 먹는 것만 보면 뭐예요? 제가 배가 제일 고파본 때가 언제냐면, 저는 군의관 생활을 해군에서 했어요. 그 당시에 뭐 육군군의관은 대구에 육군군의학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한 두 달 뭐 놀다가 보면 군의관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해군은 매년 뭐 정원이 뭐 한 150명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요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 그래가지고 왜 혹독하게 해군군의관 훈련 시키냐면 해군 그 당시에 해병대가 해군 소속이었습니다. 예, 네, 해군 소속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당시는 해군 참모총장 밑에 해병대 사령관이 있었어. 요즘은 해병대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해군 군의관은 해병대로 가요. 해병대도 가서 근무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해병대란 데는 진짜 무서운 데거든.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 가서 견뎌낼 수 있을 만큼 훈련을 받았어요. 예, 네, 진짜. 예. 네. 훈련을 받는데요. 훈련 기간 동안에 막 배가 고파 죽겠어. 예. 네.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근데, 총 들고, 이제, 이제 뭐, 구봉, 뭐, 뭐, 아직도 기억나냐. 우리는 해군이다. 바다의 용사. 하나, 둘. 배가 고파 죽겠네. 배고파 죽겠는데 또 노래 부르라 그래. 예? 와, 막 죽겠어요. 배가 고파서. 요즘은 군대 가면 잘 먹는다 그럽디다. 예, 애들이. 근데요, 그때는 군대 가면 진짜 막 밥하고 반찬 없어.
막 그래도 막 봐, 막 콱콱콱.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진해 그 요 벚꽃 축제 하는데 있잖아요. 해군 통제부라고 있어. 거기에 참 멋있어요. 거기에 이제 벚꽃 쫙 심어가지고 거기에 일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군항이죠. 잘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 벚꽃 쫙 심고. 그때 봄이었어. 벚꽃 막 필 때. 벚꽃 필 때 이제 벚꽃 축제 한다고 사람들이 와서 맛있는 거 먹고 막 이쁜 아가씨들이 왔다 해가지고 우리 죽겠는 거야 막 하여튼 막 그때 그 쫄병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병 뭐 병장 이런 쫄병들이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면 막 그 쫄병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 우리는 훈련만 끝나면 이제 중위가 된단 말이에요. 막 중위고 뭐 다 귀찮고 다 귀찮고 밥만 줘라 밥만. 그 심정을 제가 절실히 느껴봤어요. 네, 뭐 밥만 먹으면 중위고 뭐고.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세포들도 굶기면은 빠꾸를 뭐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실제로 굶겼어요. 그래서 세포를 이제 실험실에서 배양을 하는데 영양소 공급을 아주 극도로 제한을 그러니까 영양소 공급을 21분의 1. 그러니까 3주 동안 먹을, 3주 동안을 하루 먹을 거 가지고 3주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세포들이 배고프겠어. 이봐, 죽지 못해서 사는 거야. 그런 배양법을, 기아 배양이라고 부릅니다. 기아 자동차가 아니고 굶기 있는 그 기아 배양 하면 막 아마 이 유전자들이 그런 정말 아사 상태의 환경에서 이게 꺼지는 모예요. 그래서 기아 배양을 하면 유전자 상태가 좀 변한 모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건강한 여자들로부터 이 난자를 기증을 받아요. 근데 난자를 기증을 받아가지고 이 난자, 그러니까 여자의 염색체 유전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꺼내버려요. 몽땅. 그 요거 꺼내는 기술이 한국 사람들이 최고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말 했어요? 우리는 이 손가락이 그런 경우는 뭐예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나무젓가락은 둔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밥풀 하나 더 그 이제. 노젓가락, 새젓가락, 은젓가락. 요거를 꺼내는데 이게 아주 세밀한 기술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꺼내버리고, 여기 이제 피부세포. 피부세포.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기아 배양을 시켜서 아주 고생을 시킨 이 피부세포 요거를 또 꺼내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도 이거 꺼내고 여기서 본래 여자 유전자는 꺼내가지고 폐기 처분해버리고 요거를 어떻게 여기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부적 환경 바뀌었어. 그렇죠? 외부적. 자, 이거는 피부 세포였는데 이거는 뭐예요? 난자야. 그래서 이제 것들이 이제 이 유전자들은 배가 고파서 막 밥만 기다리는 거야. 이제 아무 생각도 없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난자 안에 탁 집어넣으니까 이게 자기가 피부 세포인지 난자인지 네. 헷갈려 안 헷갈려요? 헷갈려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무슨 생각을 했게? 이제 해롱해롱 하는 거야. 내가 난장가? 나는 뭔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뭐를 잃어버린 겁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야. 굶음에. 네. 이야, 저 그렇죠. 정체성 상실. 우리도 굶으면 정체성 상실해요, 아니에요? 예. 네. 꼭 마찬가지야. 그래가지고, 그런 찰나에, 해롱해롱한 찰나에, 여기다가, 전자파 충격을 줘요. 치치칙. 그 이 전자파를 어떤 주파수로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특수 주파수가 있어. 그래서, 치치칙 주면, 이 유전자들이 어디 해? 유전자는 전자파에 반응하는 거니까, 그렇죠? 유전자들이 어떻게 해? 충격을 받고, 하고, 해롱해롱 하다가, 아! 하고 깨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엄마 배 속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자. 나는 줄기세포 모양이다. 이래가지고 줄기세포 같아요. 그래서 유전자 다 꺼지고,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줄기세포 치료 받고 싶어요? 예? 네? 자, 제가 어저께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뇌경색이 와서 내가 내 세포가 망가져도 또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 세포가 망가져도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죽어버리면. 세포가 죽으면 그 죽은 세포 시체들은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버리고 거기다가 그러면 그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뭘로 채워줘야 돼요? 채워줘야 돼요. 네. 뭘로 채울까? 그거를 흉터가 만들어져서 흉터 조직. 그 흉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흉터, 즉 섬유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섬유세포라는 게 있어요. 뭐라나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이 와가지고 섬유질을 생산해가지고 섬유질은 뭐 콜라겐, 엘라스틴 뭐 그래가지고 흉터를 만들어. 그래서 흉터를 꽉 채워줘. 그럼 이제 흉터가 많으면 실제 세포들은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관이 기능을 잘 하겠어, 못 하겠어? 잘 못 하죠. 그래서 특히 그 흉터가 간에 많으면 그거를 뭐라 그래요? 간경화라고 불러요. 흉터가 뇌에 많으면 그게 그 흉터를 뇌경색이라. 심장에 많으면 심근경색. 그래서 이제 흉터가 많아지면 정상적인
가동이 방해를 받는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래서 뇌경색에 걸렸다, 심근경색에 걸렸다, 간경화에 걸렸다, 또는 폐경화, 폐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콩팥에도 그런 흉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상완이가 다 나왔다, 콩팥의 흉터가 다 없어진 거. 간경화에 걸렸을 때, 간 속에 있는 흉터들이 다 없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없어질 수 있을까요? 네? 없어요. 흉터가, 간 경화로 흉터가 생겼는데, 그 흉터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배웠어. 그래서 간경화 걸리면 끝이다. 뭐 간경화 걸려서 뭐 간이 너무 나빠져서 복수가 차고 그러면 뭐 길어봐야 2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의과대학 다닐 때 배웠어. 그래서 뭐 간경화 환자다 오면 아이고 이 사람 이제 뭐 얼마 못 살다가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근데 여러분, 간 경화도 나을 수 있을까? 그 흉터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네? 네? 있겠어요? 왜 있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강의하면서 여러 번 했거든요. 이 말을.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 회복시킬 수 있도록 예, 프로그램을 짜 뭐예요? 나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자, 뇌경색이 왔다. 또는 간경화가 왔다. 그러면은 그 간경화가 나려면은, 첫째, 뭐를 어떻게 해줘야 돼? 흉터를 제거해줘야 돼요. 그 간이 정상적인 간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흉터를 제거해야 돼요. 흉터가 속에, 간 속에 많이 생겨있으면요. 흉터라고 하는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어? 땡겨요. 여러분, 여기에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하면 흉터가 생기잖아. 그렇죠? 화상을 입어가지고 피부세포는 다 죽고, 피부세포를 대신해서 흉터가 생겨서 여기를 이제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 흉터가 어떻게 해요? 이잖아요, 이렇게. 흉터는 땡기잖아, 이렇게. 그래서 간 안에 흉터가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간이? 쭈글쭈글쭈글해집니다. 아주 볼상사납게 돼요. 우툴두툴 쭈글쭈글. 그리고 간이 꽉 축소되고, 간이 단단해져요. 왜? 그 흉터는 나중에 결국 뭐하니까? 굳으니까. 그래서 경화라 그래. 경화라는 말은 굳었다는 말이거든. 자, 그러면 그 술 많이 먹고 간 경화 걸려서 죽은 사람들 시체 검사 이제 부검해서 간을 떼내 보면 와 이게 도저히 절대로 좋아질 것 같지가. 그런데 뉴스타트를 해보니까 그 쭈글쭈글하던 간 경화 걸렸던 간이 정상으로 되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겨. 의과대학에서는 절대. 그러면, 자, 그 간이 뉴스타트를 해서 정상적으로 회복을 했다면, 분명히 그 간 속에 많이 생겨 있던 흉터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흉터가 없어지고 제 1단계로 흉터가 없어져야 되고 그다음 2단계는 뭐예요? 옛날에 죽었던 간세포들이 다시 생겨대. 그래야만 옛날처럼 간이 정상화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침마다 세수하잖아요. 세수하고 또 여러분이 그럼 세수할 때마다 이 맨 표면에 있는 피부 세포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표면에 있는 피부 세포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때를 잘 밀어요. 그렇죠. 때 민다는 거는 그게 뭐 더러운 거가 아니고 사실 표면에 있는 피부 세포를 미는 거야. 미면 이제 피부가 보들보들해지잖아. 왜 보들보들해져요? 아직도 표면에 노출 안 된 부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들보들한 거지. 밀었기 때문에 보들보들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바깥에 노출되지 말아야 될 세포들이 억지로 노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보들보들하지. 그런데 일단 보들보들한 그 노출된 너무 빨리 노출된 세포들은 예민해요, 안 해요? 예민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또 처바르는 거지. 아시겠죠? 그 참이 모순된 짓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뉴스타트만 잘하면 피부 이 안쪽에서부터 피부 세포들이 자꾸 자라서 올라와. 그 피부 세포는 층이 있거든. 그 맨 아래층이 줄기 세포층이야. 그 줄기 세포 자꾸 새 피부 세포가 자꾸 올라서 그러니까 흔 피부 세포들은 자꾸 떨어져 나가. 세수할 때마다 떨어져 나가. 그러면서 이제 안에서 자꾸 밑에서 자꾸 새 피부 세포가 올라와서 계속 똑같은 두께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맨 아래층에서 줄기 세포가 없어서 새 피부 세포를 자꾸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한 두 달 세수하고 나면 해골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는 뭐 70년 뭐를 세수해도 뭐예요? 해골 안 나왔잖아. 다 떨어져 나거든, 이게 다 떨어져.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가면 세포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세포든지 다 죽는다고. 뭐 다 죽어야 될 사람은 와 살아있어. 이게 줄기세포가 있어가지고 자꾸 새세포를 뭐예요?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보면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7년 만에 한 번씩 뭐예요? 우리 몸을 구성한 세포는 다 뭐예요? 새세포가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피 속에 있는 적혈구.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는 120일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적혈구 없어지면 죽어야 죽어요? 죽지. 적혈구 없어지면 죽어야지. 산소 공급 못하는. 그런데 왜 안 죽어요? 매일 오늘도 120분의 1이 죽으면 오늘도 120분의 1 죽은 만큼 뭐예요? 자꾸 새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으면서 살아나고 있어.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죽은 세포하고 똑같은 세포가 생겨서 그래서 우리가 안 죽고 있는 거야. 이거를 재생이라 그럽니다. 재생이라 그러고 또 이거를 재생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돼? 부활이야. 그러니까 우리 세포들은
죽었는데 똑같은 세포가 또 생긴다면 그게 부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이란 것이 뭐 거창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부활이 일어나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그거는 왜 그래요? 그건 생명이 있다는 증거야. 네. 그래서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네.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거를 몰랐을 때는 그냥 뭐 계속 살다가 점점 낡아서 뭐 낡는 거는 세포가 낡은 게 아니라 유전자가 점점 꺼져서 그래. 왜 유전자가 점점 꺼져요? 뜻이 점점 낡아가는 거야. 새로운 뜻,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배움, 그렇죠? 또 새로운 뭐예요? 영적 성숙. 후퇴하면 늙어. 아시겠어요? 아휴, 할 것도 없고, 아이고 오늘 하루도 뭐 이렇게 되면 팍 늙어. 왜 뜻이 없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뉴스타트가 행복한 것은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뭐요? 배우고 깨달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 안에서 뉴스타트를 하는 내내 새로운 재생 부활이 막 일어나고. 네. 그래서 박수 칠 일이 없으면 이게 그래서 제가 아하 흉터 간 경화 환자가 낫는 걸 보니까 그 이 사람이 이 B형 간염을 오래 알아가지고 또 C형 간염 오래 알아가지고 뭐 술은 안 먹어도 그러면 이제 간염 때문에 간세포가 많이 죽으면 그러면 거기 흉터가 생기고 이래서 이제 세월이 더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간암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은 속수무책이야. 병원에서 어떻게 뭐 3개월 만에 한 번씩 와서 검사하자는 거예요. 검사하자는 말은 뭐 무슨 말이에요? 암 생겼냐 안 생겼냐 보자냐. 그러니까 검사하자는 말은 암 생길 때까지 기다리자는 얘기야. 그거 참. 그래서 이 환자들이나 의사들이나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게 속수무책이 안 되다잖아. 간암세포가 생길 수, 간암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려면은 생명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예, 간암이 생겼다. 그래서 간, 경화도 있고, 간암도 있고. 그래서 뭐 색전술을 했더니 또 생기고 또 재발하고 또 항암을 했더니 또 재발하고 그랬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런데 뉴스타트를 탁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 어떤 일이 일어나? 간 경화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 평생 나를 괴롭히던 그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도 뭐예요? 없어져 버리고. 왜 없어졌어요? 내 몸에서 면역 세포들 다 죽여 버렸어. 그 면역 세포들이 어떻게 해야 다 바이러스 죽여? 항체를 만들어서 드디어 꺼져 있던 항체 생산 유전자가 생명을 봐서 다시 켜지고 항체가 생기고 바이러스는 다 죽고 간 경화도 없어지고 간암도 없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처음으로 그런 환자를 만나보고 이야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뉴스타트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저도 이제 의사라 어떻게 그 흉터가 없어질 수 있냐? 흉터가 그걸 맨날 고민을 했어요. 그쵸. 그게 참 신비로운 일이네. 이제 그 생각을 쭉 하다, 야, 분명히 흉터가 있어도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놓은 것 같아. 해 놓은 것 같아, 과학적으로. 그게 무슨 뭐, 마술적으로 없어진 것도 아닐 거야. 그건 과학적으로 없어졌어. 그런데 그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그때, 한창 무슨 성형외과의 의사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여자들 눈가에 뭐요? 이 주름 때문에 뭐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 요거를, 눈가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주사를 놨습니다. 피하에다가. 그 주사가 뭐게? 그게 섬유질이에요. 그게 섬유세포가 생산해가지고 흉터를 만드는 물질이야. 그거를 콜라겐이라 그래. 콜라겐 알잖아요. 세상에 콜라겐 먹는 여자들도 있더라고. 그러면 피부 좋아진대. 나 참. 이 뉴 스타들 모르면 생 돈을 써가면서 웃기는데, 예? 피부 좋아지려면 뭐만 하면 돼? 세포 재생만 잘하면 피부가 저절로 좋아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들을 잘하면요, 화장품 카페로 안 들어. 예, 네, 아시겠죠? 네. 네, 새 세포, 건강한 피부 세포를 자꾸 만들어서 밖으로 내는데, 저절로 피부 좋아져요. 안 그러면 맨날 여기 떡을 쳐발라야 돼. 그렇죠? 자기 피부 세포를 숨겨야 돼. 네. 이게 비극이죠. 그래서 막 삼겹살 처먹고 막 아무거나 처먹고 해가지고 이 피부 세포가 노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뭐 파운데이션 해가지고 디리따 떡을 쳐야지 막.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의사들이 여기 콜라겐을 주사를 해서 가구나. 그게 흉터라면 인공 흉터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저게 과연 영원히 갈까? 영원히 간다면 흉터 없어질 수 없는 거야. 저게 얼마나 갈까? 그래서 제가 성형외과 하는 의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 얼마나 가냐?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없어진대. 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뭐요? 간 경화 흉터도 없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이제 피하에다가 콜라겐 인공 흉터를 만들어 놓으면 섬유세포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막 댕기다가 여기 와보고 뭐라 그러겠어? 어? 여기 내 흉터 만든 일 없는데? 아, 이게 왜 흉터가 여기 있지?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만들어 놨네, 여기다가. 여기 아무리 봐도 흉터가 있어야 될 뭐요? 이유가 없어. 이 세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러면 필요가 없는 곳에 필요 없는 흉터가 있다면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제거하려면 제거 물질이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흉터 물질을 콜라겐 이게 한 개인가 두 개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 콜라겐을 분해해서 녹여서 제거하는 물질이 존재한다면 그 분해 물질이라고 할 때 과학자들이 여기다가 ASE를 붙여요. 콜라겐에이스.
혹은 콜라겐아제를. 그래서 제가 구글 들어가죠. 이런 물질이 물질을 과학자들이 발견했는지 쫙 보니까 발견했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유세포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어떤 놈이 여기다 엉뚱한 데다가 흉터를 만들어 놨어. 그러면 아, 여긴 필요 없어. 이제 섬유세포들이 쫙 몰려와 가지고 콜라겐아제를 생산해서 흉터를 어떻게 녹여버려. 용해시켜가지고 흡수해서 갚아버리면 없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또 가서 또 주사나. 이게 참 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간 경화 흉터도 없어질 수 있고 심근경색 흉터도 없어질 수 있고 뇌경색 흉터도 없어질 수 있고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새세포가 다시 재생돼서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주 좋죠. 속신해야 하네. 그래서 줄기세포 강의만 딱 해도 뉴 스타트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 아, 그렇죠. 세포는 결국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아?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유전자 상태가 변해가지고 가지세포가 빠꾸가 돼서 세상에 도로줄기세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최고의 환경, 뉴 스타트의 환경을 선택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다가 이때까지 몰랐던 생명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